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정일입니다. 저번 회사 시옹래는 그 자신이 또 파트너의 돈을 받아주러 찾아갔었다가 그만 망신을 당했었는데 그 서판국의 강바스 주인은 아예 글을 쓰게도 안 보고 멘트도 안 줬으니 말입니다. 사실 시옹래는 따오리에서 온갖 더러운 짓거리들을 해가면서 밥이나 얻어 처먹는 양아치였으니 말이었죠. 그러면 이 시옹래는 대가리나 푹 수그리고 그냥 돌아갔을까요? 그럴리가요. 카지노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론가 띠띠띠띠 전화를 넣는데 내다 지금 당장 애들 모으면 얼마나 되니? 그 모두 다 빡빡 끌어서 연장들을 챙기고 이쪽으로 오라! 뭐? 누구랑 싸울지 네가 알 바가 아니고 오라면 오라! 슝러는 이 제대로 빡쳐놨다는데 하지만 그 자신이 조직으로만 힘들 줄 잘 알고 있었고 다른 조직에도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 이 깡패 조직 또한 슝러니 조직과 똑같이 돈을 주면 사람을 패주는 해결사 조직이었다고 하는데 하 왕주인 이놈아 이거 사람 봐도 아주 뭐 지나가는 벌레처럼 본다. 돈이 많으면 뭐 총알도 막아줄 수가 있다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놈아. 시옹래는 계속해서 이 호텔 맞은편의 벤츠에 딱 주차하고는 그 왕주인이 혹시라도 나갈까봐 주시하고 있는데 이어 한참이 지나자 승합차 6대가 웅 하고 찾아오면서 거의 40명이나 되는 건달들이 내리는 거였었는데 다들 왔니? 연장들 챙기고 올라가자. 그러면 이때 왕주인 측은 어떠했을까요? 주인은 지금 위험이 닥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그 주인이 형제들이 득실되는 서판구역이 나와바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근의 각 영업장에는 그의 부하들 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진짜 미친놈이 아닌 이상 이곳으로 쳐들어오겠냐고요. 하지만 그러한 미친놈이 바로 여기 있는데 슝런이란 놈은 이 앞뒤를 안 가리고 우켜나게 되면은 그 누가 됐든 간에 무조건 달려드는 스타일이었으니 말이었죠. 이 제일 앞장서서 이 막 들어가던 슝런은 잠깐 멈추는데 잠깐만 기다려봐라. 우리 여기 엘리베이터 말고 승계로 올라가자. 7층밖에 안 돼. 사실 시옹러는 그 주인이 이미 준비를 다 하고 그 7층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이미 매복을 시킨 줄로 알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척 열릴 때 땅땅땅땅 하고 쏘게 되면 꼼짝달싹 못하고 당할 게 아니겠습니까? 시옹러는 지단에는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인 줄 알았고 그렇게 7층까지 이 비상구 계단으로 헐레벌떡거리며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자 조심해라. 만약 놈들이 총을 쥐고 있는 게 보이게 되면은 다짜고짜 냈다 쏴라. 다들 알아들었나? 그렇게 하나 둘 셋 하고 비상구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어라 이 엘리베이터 앞을 지키는 놈은 한 놈도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 주인 이놈이 나를 아주 제대로 쓰게 안 봤었네? 아니 이는 내를 뭐 당하고도 찍소리도 못 내는 호구로 본 게 아니야 이게. 주인이 아무런 방비도 안 해놓자 이 슝러는 더더욱 빠쳐올랐다고 하는데 다짜고짜 그 카지노 안으로 들어가면서 천장을 향해 땅 하고 날리는데 대가리가 안 깨지겠으면 다들 박아라 이것들아. 으아 그러자 이 안에 도박꾼들은 다들 기겁을 하면서 납작 엎드렸다고 합니다. 뭐지 이건 누가 카지노를 털려고 왔냐 하고요. 이 40여 명이나 되는 건달놈들이 다들 산탄총에 이 긴 칼이며 몽둥이를 축혀들면서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카지노 안에도 열 서너 명의 보디가드가 있었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멍해서 제압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옳지 옳지 그렇게 납작 굴어야지. 그럼 이제 쥐잉 그 쳐 죽일 놈을 보러 가볼까나? 이 슝런이 계속해서 대가리를 서고 안으로 쭉 사장실에까지 들어가서는 무릎 팍 차고 들어가는데 어디 가니? 어디 가? 아까 그 내랑 하느냐 하던 그놈이 어디 가니? 슝런이 산탄총을 들고 그 주인이 머리에 떡하니 갖다 대는데 자 너 아까처럼 어디 다시 한번 씻나 해봐라. 그러면 왕주인은 두려웠을까요? 네 사실 저번에 웬남과 싸울 때에는 그 상대방이 저 훈스란 걸 들었기에 찔 얼었던 거지 뭐 아무나 다 알겠습니까? 슝런 너희 강아지 같은 놈 너희 엄마는 먹어 너희 아빠는 먹어 이 친절한 왕주인은 그 슝런이 조상들까지 높은 목소리로 이 한바탕 쭉 다 안부를 해줬었다고 합니다. 이었다 네 이 슝런이 총을 쏘기 쐈는데 어디에 쐈을까요? 아까 그 조준한 대로 왕주인이
대가리를 깨부쉈을까요? 네, 아니라는데요. 주인을 콱 걷어차서 이 엎드리게 하고는 그의 엉덩이에 대고 땅 하고 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보통 근다들이 싸우는 방식인데요. 주인 역시 이놈이 자신이 대가리에 쏠 담당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가족분들을 요 하나하나 안부를 전한 거였다고 합니다. 가자! 이어 쏘자마자 슝런 일당들은 부랴부랴 자리를 뜨는데 이곳은 제일 번화가였었기에 조금만 지나면 경찰들이 들이닥칠 테니 말입니다. 이어 주잉은 병원으로 옮겨져서는 바로 눕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어 이 소식은 제일 먼저 한 큰형님이 귀에 들어가게 되는데 뭐? 주잉이 총 맞았다고? 그것도 자신이 나와버린 서판구역에서? 대체 언제 발생한 일인데? 이는 난간구역이 큰형님 쪼웬난이었었는데 이 소식을 듣자 그냥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이 웬난한테 주잉은 어떠한 존재죠? 전에 경찰국장이 사위인 한룡과 붙었을 때 이 주잉은 120명의 조직원들을 데리고 웬난을 도와주러 온 의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웬난이 도와달라고 전화해서 몰려온 것도 아니고 주잉 그 스스로 이 주동적으로 찾아와서 도와줬었는데 얼마나 고마웠었죠. 근데 그러한 주인이 당했다? 이러할 때 안 나서고 언제 나서겠습니까? 가자! 그러자 말입니다. 이 당위창이 어떠한 놈인지 기억나십니까? 이놈은 맨날 사소한 싸움에 가자고 하게 되면은 매우 시끄러워하는 놈이었었는데 말 그대로 자기가 나서면 이 사람이 죽어야 되니 웬만한 일에는 참견하기 싫어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일이라고? 그렇다면야 무조건 나서야겠죠. 쪼웬난뿐만 아니라 그 일당들도 다들 주인만큼은 인정해 주었고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들 기세등등하게 병원 호실에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네, 그 주인은 엉덩이 붕대를 두툼하게 싸맨 채로 바로 눕지도 못하고 이 엎드려서는 끙끙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야? 주인은 이 엎드려서 꼼짝달싹 못하였었고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여 누가 온 건지도 모르는데 그러자 웬난 일당은 그 터져나오는 웃음을 겨우 꾹 참으면서 들어가서 툭툭 치는데 주인아 대체 어찌 된 일이라니? 어? 주인이 올려다 보자 이 웬난 일당 놈들인데 이 다들 가까스로 웃음을 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 웬수 같은 것들 그냥 시원하게 웃어라 이놈들아. 그제야 이 병원 호실 안은 웃음꽃이 활짝 피는데 아이고 이 지독한 것들 남을 지금 비웃으려고 찾아온 거니? 그렇게 주인은 울상을 짓고 있었고 웬난은 한참 동안 웃고서 묻는데 어이 서판구역이 강바즈 왕주인이 그 서판구역은 너희 천하가 아니었냐? 근데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데 그제야 주인은 이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는데 슝런인지 슝슝인지 하는 그놈 내가 방심한 틈을 타서 기습을 해온 게 아니겠니? 에이 이 양아치 같은 놈. 네 사실이 그러한데요. 이제껏 75회까지 나왔지만 다들 한판 붙을 일이 있으면 먼저 전화로 선전포고를 하고 약속을 잡고 붙었잖아요. 네 이제 퇴원을 하고 그놈이 엉덩이뿐만 아니라 이 그놈이 소중에다 대고 한판 먹이자가 봐라. 주인은 그들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엎드려서 이 벽만 바라보면서 이빨을 뿌드득 뿌드득 갈고 있는데 뭐 네가 퇴원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니? 내가 해주마. 응? 내가 이참에 아예 그놈을 담궈버릴게. 내 요즘 사람을 죽인 지 오래돼서 손도 근질근질했었다. 그러자 주인은 어? 죽여? 누구를? 아, 아이다 웬나나 그럴 필요까지 없어. 이 일은 그런 일이 아이다 웬나나 내가 해결할게. 어? 웬나나? 웬나는 지가 할 얘기만 다 하고는 흔들흔들거리며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주인은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 쪼웬난이 죽인다고 하게 되면은 진짜로 죽여야 되는 놈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이게 어디 사람을 죽일 일인가요? 기껏해야 이 주인이 당한 두 배로 되돌려주면은 끝날 일이겠는데. 웬나나! 이 주인이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벽만 보고 소리를 아무리 지어쳐도 뭐 하겠습니까? 그 쪼웬난 일당 놈들은 이미 다 나갔었는데. 그러면 이때 슝런 측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슝런은 그 주인한테 한 방을 먹이고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후회가 막 몰려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요. 모든 싸움이란 게 다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딱 그 뚜껑이 열려서 막 미쳐서 날뛰다가 사고를 치게 되면 제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나저나 이제 이 서판구역의 강바즈를 건드렸는데 어떡하죠? 슝런은 돈을 내고서라도 이 일을 해결하려고 전화를 들었었는데 에? 근데 전화가 오네요.
왜? 너 떠올리 시웅런이니? 그 겁대가리가 없이 내 친구 주인을 쳤다는 게 니 맞니? 그러자 뭐? 이거 뭔 또 또라이야? 왜? 니 뉘기야? 어? 뉘기인데 지금 감히 내한테 큰 소리 지래? 니 그만한 조건이 되는 놈이야? 그러자 저쪽에서는 내 누군가고 니 잘 들어둬라. 내 난간 기차에게 쪼웬 난이다. 그럼 어때야? 니한테 이 큰 소리를 제칠 조건이 되니? 뭐? 누구라고? 쪼웬 난이라고? 순간 흉년이 머릿속은 새하얘지는데 나 난간 구역이 캉바스가 왜 전화 온 거지? 응? 금방 뭐 주인이라 친구라고? 그러면 내 지금 이 단번에 두 개 구역이 캉바스를 건드렸다는 거야? 아이쿠. 흉년은 발뜨덕 일어나서 이 자세부터 공손하게 하며 얘기하는데 쪼웬나 형님? 형님이 무슨 일로 전화를 주신 겁니까? 그러자 왜냐니? 어? 왜냐니? 내 얘기했잖아. 내랑 주인은 친구 사이라고. 근데 니놈이 내 친구를 쳤으니 내랑 한번 봐야겠지? 얘기해봐라. 니 지금 어디야? 아이고. 그래서 흉런은 이 눈앞이 캄캄해지는데 주인은 그나마 이 보통 건달이니 어차피 보복을 해도 사람을 죽이지 않겠는데 이 쪼우엔나는 뭐죠? 사실 저번에 양쿤이 주최한 제1차 깡패 두목들 총모임에 이 흉런도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때 만리주의 행동대장 멍센조가 이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와서 막 휘젓고 다닐 때 이 흉런은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흉런도 비록 양쿤과 엄청 친했었지만 어떻게 감히 그 멍센조한테 달려들 수가 있겠습니까? 만리주가 아니라 그 밑에 행동대장이 이 멍센조도 흉런보다는 한참 윗단계였으니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멍센조 일당 3명을 이 자신이 눈앞에서 다짜고짜 죽인 쪼웬나니 지금 나를 치겠다고? 흉런은 왜 나 형님에? 제가 사실 이제 그 주인 형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도 드리고 이 배상도 넉넉하게 해드리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우리들이 일은 우리들한테 그냥 맡기면 안 될까요? 그러자 왜나는 아주 시끄러워하는데 잡소리 걷어치우고 어디 있는지만 얘기해라. 아니면 네가 내 쪽으로 와도 되고 우리 좀 빨리빨리 이 건달답게 시원시원하게 진행해보자. 예? 시원시원이라고요? 그게 말이 쉽지. 자신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 됩니까? 형님에. 근데 저를 만나서 자꾸 어쩌려고 이렇게 자꾸 만나자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왜 나는 만나서 뭐 하냐고. 제대로 한 붙어봐야지 뭘 할 게 있니? 뭐 수컷들이 모여서 연애질이라도 하겠니? 왜나 형님에? 저도 형님이 쓴 걸 잘 압니다. 근데 그래도 이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짜고짜 이렇게 날 죽이겠다는 거는 이게 그러다 왜 나니 꽥 소리 지르는데 그 강아지 같은 소리 그만하고 빨리 얘기해라 이 겁쟁이 같은 놈아. 너 건달이 맞니? 어? 이 말하는 꼬라지 보아서는 계집애인데 너 어디에서 짬박혀 숨어 있는지 내 당장에서 알아낼 수도 있다. 어? 그러자 말입니다. 흉런이 뚜껑이 또 참다 확 열렸다고 하는데 이 쪼웬 아니지 쪼웬 뚱인지 그만 뭐라고? 그래 만나는 건데 너 아가리는 깨끗하게 벌려라 알았니? 내가 뭐 니까짓게 무서워서 이러는 것 같니? 흉런 이놈 전에 보셨죠? 막 열받게 되면은 이 앞뒤를 안 가리고 냅다 빡치는 놈인데 지금으로 치면 그 분노 조절 장애자 말입니다. 뭐라고? 웬나도 깜짝 놀랐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요 굽신굽신 하던 놈이 이렇게 나오니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형님이 바쁘니 시간이 없다. 너 만약에 이 형님이 얼굴을 딱 봐야겠으면 내일 저녁 시간에 마기얼 리스토랑으로 오라. 내 그쪽에서 룸 하나를 잡고 널 기다리마. 오케이? 그냥 되니? 아유 좋아 웬나 어디 놈이 어이가 없네. 너 똘똘하게 놀아라. 띠띠띠 어라 이놈이 전화를 끊었는데 이 흉런인지 슝슝인지 전화를 끊었는데? 네 그러면 이 흉런은 진짜 미친 걸까요? 이때 잠깐 살짝 미친 거가 맞다는데 하지만 이 곁에 부하놈들은 형님에 이게 진짠다. 네 우리 진짜 그 난간 구역이 강바지 쪼웬난과 한판 붙는 게 맞은가? 곁에서 듣고 있던 흉런이 부하들이 휘둥그레해서 묻는데 응? 붙어? 붙긴 뭘 붙어? 그렇게 붙고 싶으면 너 혼자 가서 붙어보든가 이놈아. 아니 그놈들이 어떠한 놈들인데 그놈들과 붙어? 아이고 정신 나간 놈. 에휴 왜 이 살인마 놈들과 엮여서 왜
여보세요, 형님입니다. 네, 내다 네, 내 시옹런이요. 네, 그러면 이 시옹런이 전화를 거는 거는 누구였을까요? 그렇게 시옹런이 형님을 부르고 이 바로 이튿날 이 약속 시간이 되자 웬만한 일당들은 약속 장소에 처음 나타나는데 여기 그 시옹런이랑 그 쳐 죽인 놈아 어디 있나? 웬만한 이 문자 복무원은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 이 예약한 룸으로 척 안배해 주는데 뭐야 이놈이 약속 시간도 안 지켜? 하, 참 어이가 없네 이놈. 그렇게 외나는 권총을 척 빼서 이 장전까지 철컥하고 테이블 위에 척 넣는데 그러면 이때 시옹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사실 이놈은 이미 그 전에 레스토랑에 와 있었지만 1층 제일 구석진 곳에 용크리고는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놈도 저 외나니 소문을 많이 들어왔었으니 만약 자기가 불러온 이 형님이 없으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인데 이 웬나 일당은 이미 도착을 했는데 왜 이 형님은 도착을 안 하는 거지? 여보세요 형님,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그 악마 같은 놈들이 이미 와 있습니다요. 그러자 에헤 이놈아 다 왔다 이놈아. 아니 뭘 그리 호들갑이야 호들갑이가. 그 쪼웬나니 내 얼굴만 봐도 무조건 멘트를 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놈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아마 욕을 바가지로 먹겠죠. 네, 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레스토랑 2층 그들이 잡은 VIP 룸에까지 가자. 하, 형님이 먼저 들어가세요. 예, 저는 무섭습니다. 그렇게 겁없이 날뛰던 슝런이 웬난 앞에서는 이 정도로 쫄았다는데. 에헤, 뭘 그리 쪼냐, 어? 웬난이 아주 착하고 귀여운 놈이야. 자, 이어서 문을 척 여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이 문어구를 부릅뜨면서 째려보던 웬난이 두 눈이 갑자기 당황해지는데. 쇼도 형님이 아니십니까? 여긴 어떻게? 웬난이 발따덩 일어서면서까지 반기는 이놈은 바로 양쿤이 조수인 쇼도우였었다고 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전에 웬난이 이 감옥에서 맹장염이 나서 거의 죽을 때에 쇼도우가 준 그 약 때문에 목숨을 건진 사건 말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 한쪽은 자신과 제일 친한 형제인 쥐잉이 총 맞은 복수이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자신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데 이 누구를 멘트를 줘야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